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동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 북부와 강원도 영서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단파구는 동진하면서 오늘 새벽 이후에는 동쪽으로 물러나겠고 오늘 오전에는 발해만 북쪽에 위치한 단파구리 남동진하면서 지상 기압골을 발달시키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단파구 후면에 위치한 기압령의 영향을 당분간 받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조 영향을 받고 있으나 발해만 부근에 위치한 단파구리 남동진하면서 중부지방에는 오늘 오전에 약한 수분령이 나타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단파구 후면에 위치한 기압령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발해만 부근에 위치한 기압골 전면으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구름대가 발달하여 서울 경기 남부와 강원도 영서 및 산간에는 비 또는 눈이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오전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기압골 후면에 위치한 북서쪽에서 차고 다소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점차 맑아지겠고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떨어져 다소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